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럽 MSV 에이지 오브 미슬로지 아시아 챔피언십 진행 캐스터 이현주입니다. 두 분의 명해설 나오셨습니다. 전민수 해설 그리고 이재진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클럽 MSV 에이지 오브 미슬로지 1차 16강 토너먼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국내에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WCG를 제외하고는 세계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렇죠. 이번 아시아 챔피언십 때문에 그 열기가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해외에서의 반응 또 실제로 느끼셨을 텐데 또 이재진 해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또 요즘에는 유럽이나 북미권에서도 심심치 않게 e스포츠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역시 스포츠의 백미는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안 챔피언십이 써내려갈 드라마는 과연 어떠한 최종의 엔딩을 맞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이 굉장히 화려한 선수들입니다. 아, 이번 클럽 MSV 에이지 오브 미슬로지 아시아 챔피언십 16강 토너먼트. 글쎄요. 이번에는 한국 대표 8명, 이 8인의 전사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지금 해외 선수들의 8명도 초특급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해외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지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대만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초호화 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세계 최강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대만인데요. 첫 번째 선수, 아 요즘 너무나 떠오르는 선수죠. 아임 샤오츠라는 아이디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잭스텐 선수죠. 네. 두 번째는 후앙 유케이 선수. WCG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조단의 국가대표 선수죠. 조단 선수. 그리고 유요렌 스카이란 아이디로 지금 타이완 군단의 두 번째 서열을 지닌 선수죠. 그리고 마지막 샤오짱 하오 교라는 선수는 에이징 경력 6년 차를 자랑하는 최강의 선수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만 대표 지금 레이팅 순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대표입니다. 네, 일본 대표 나오고 있죠. 작년 WCG 2002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컨커러 익스펜션 부분 그랜드 파이널의 우승자입니다. 나카무라 아키로 선수, 할렌으로 더욱 유명한 선수인데요. 최근에 레이팅이 급상승 중입니다. 2095점을 최고점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예. 지난주에 아깝게 한국의 김명련 선수에게 석패하면서 탈락을 했죠. 요시우키 야마네 선수, 홍코 네. 선수입니다. 그리고 타케하루 미야타 선수, 코테라는 아이디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2000대에 가까운 레이팅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2부에서 한국의 이진석 선수와 만나게 될 타치야 사사키 선수, 퓨톤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도 최근에 2000점대의 레이팅에 진입한 선수입니다. 네, 역시 아이디만 들어도 누구다라고 확실히 알 만큼의 아주 화려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16강 첫주 1주차 A그룹 16강 토너먼트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주목이 되었었는데 그 경기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6강 네. 1주차 경기 결과인데요. 16강 A그룹에서 한국의 김태호 선수가 대만의 유이오렌 선수를 맞아서 분전했지만 2대0으로 완패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펼쳐진 경기는 한국의 김영남 선수와 일본의 요시유키 야마네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역시 한국의 김영남 선수 국가대표 이집트답게 네. 2대0으로 요시유키 야마네 선수를 꺾으면서 결과적으로 지난주에는 대만의 유이오렌 선수, 한국의 김영남 선수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패배하게 되면은 바로 탈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해서 더욱더 치열한 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응원의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각 변동이라는 것은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간 선수들, 확정된 선수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경기가 남아있는 선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진표입니다. 네, A조죠. 아, 샤오츠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민호 선수, 그리고 호우코우 김영남 선수, 네. 그리고 스카이 선수와 김태호 선수, 그리고 푸톤 선수와 이진섭 선수가 A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렇죠. B조에는 조단 선수와 강경훈 선수, 그리고 코테 선수와 강병원 선수, 그리고 교호 선수와 오범용 선수, 그리고 할렌 선수와 김종민 선수, 이렇게 총 16명이 대진을 짜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중에서 이제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의 김영남 선수가 지난주 1주차 토너먼트 경기에서 호우코우 선수를 이기면서 8강에 진출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카이 선수가 유효련 선수가 한국의 김태호 선수를 이기면서 역시 8강에 진출했는데 네. 자, 오늘 샤오치 선수와 최민호 선수의 1부 경기 그리고 푸톤 선수와 이진석 선수의 2부 경기의 승자들이 각각 김영남 선수와 이 유이오렌 선수와 맞붙게 되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16강 A그룹에서의 첫 번째 1주차 경기가 있었고요. 오늘도 역시 A그룹에서의 경기가 그렇죠.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선수들이 16강 토너먼트를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의 출전 선수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강 2주차 경기가 되겠습니다. 16강 A그룹입니다. 최민호 선수, 한국 대표로 최민호 선수, 그리고 대만의 젠시첸 선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이진섭 선수, 한국 대표 이진섭 선수 대 일본 대표 다치야 사사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알파임 미디가르프 유령 호수에서 치루어질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오늘도 이슈화 될 만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이 아이 닉네임과 어울리게끔 네, 최민호 선수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상대편이 샤오치 선수, 젠시첸 선수가 사실상 자타공이라는 이번 아시안 챔피언십의 우승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과연 16강에서 한국의 보디가드 최민호 선수가 예, 블록킹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경기 승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경기 내용이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펼쳐질지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치루어질 이 아시안 챔피언십의 룰, 공식 룰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식 룰을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경기 진행은 16강부터 4강까지 모두 3판 2선승제의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 방식은 ESO 라이브 매치, 게임 모드는 일반 모드, 맵 크기 보통, 난이도 보통입니다. 그리고 게임 버전은 당연히 ESO 라이브 매치이기 때문에 경기 당일에 에이즈 오브 미솔로지 최신 버전이 사용되고요. 네. 맵은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4강 전까지 계속 예,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인 미드가르드 유령 원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스커넥트 부분인데요. 1회가 발생했을 때 1, 2, 3라운드 라운드 횟수에 관계없이 재경기를 1회 갔고요. 네. 2회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그 해당 경기의 방송 매치를 중단한 뒤에 ESO에서 재경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자세히 경기 결과를 소개해드리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공식 룰을 가지고 자 오늘 이제 16강 A그룹 토너먼트 2주차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치를 선수,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네, 대만의 대표 젠시첸 선수 대 한국의 최민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의 보디가드는 강력한 초강력 우승후보인 젠시첸 선수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블로킹을 하고 보호해낼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어떤 프로필을 가진 선수들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일단 최민호 선수와 젠시첸 선수의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민호 선수입니다. 네, 한국의 최민호 선수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선수죠. 아쉽게 1차 리그에서는 16강에 탈락을 했었고요. 네. 올해 나이 26살, 그 ESO 아이디는 아인보디라는 아이디와 아이보디가드 아이라는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죠. 베스트 레이팅은 2040점, 그리고 ESO 승패는 32승 7패로 82%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요. 네. 메인 주시는 오딘가 세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대만의 젠시첸 선수는 나이는 21살, 네, ESO 아이디는 너무나 유명한 현재도 1위인 아이디죠. 아임 샤오치고요. 베스트 레이팅은 현재 최고 기록입니다. 2155점. 와. 승패 승률도 좋고 네, 역시 메인 주시는 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민호 선수와 젠시첸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맞붙습니다. 저희가 젠시첸 선수 만나봤거든요. 전화 인터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 네. 네, 안녕하세요.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在A组中 让我感到压迫的是 Sky 선수를 경기하는 내용의 대답을 해주셨죠. 적응 가까이 이해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함께 전략을 연구하고 또 개발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다라는 노출 부분에서 꺼내게 되네요. 네, 전체 아시안 챔피언십에서도 역시 스카이 선수, 유이오레 선수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뭐 대답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 이유. 그렇죠. 그리고 또 유이오레 선수도 예, 레이팅 2100이 넘어가는 고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우승을 향해 달리겠다라고 그렇죠, 하고 있네요. 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스카이군과 샤오츠군은 4강전에서 맞붙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전에 스카이군은 아마 8강에서 한국의 이진섭 선수와 네,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이 강호들 가운데서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할지 정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역시 세트 군단 대만의 대표, 자, 샤오츠 그 선두 주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한국 대표, 한국의 보디가드 최민호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연결됐습니까? 네, 최민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네, 요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까? 예. 최민호 선수 오늘 어깨가 조금 무거워요. 아무래도 강력한 이 샤오치 선수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뭐 마음 자세나 준비 확실하게 하셨나요?
그냥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 대표 선수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제 최민우 선수가 이기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도 이기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오늘 샤오츠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떤 필살 전법을 스스로 생각해낸 게 있으신가요? 그냥 말로서는 설명하기 힘들고 그냥 게임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3전 2선 승제로 치루어지게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의 그 승률 내지는 어떤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승 정도로 승리를 할지. 제가요? 네,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네. 뭐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한 7대 3 정도로 제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아주 편안하게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선수. 네, 언제 봐도 듬직한 최민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이 한국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맏형이고 사실상 그렇죠. 굉장히 좋은 이 형이 되고 또 이 동료로서 네.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까지 제가 직접 ESB 상에서 최민호 선수가 이 샤오츠 선수에 대비한 빌드를 짜는 것을 직접 관전을 하기까지 했었는데 네. 방금 전에 말은 게임에서 보여주겠다고 말했지만 정말로 네. 많은 준비를 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자, 최민호 선수가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7대 3 정도로 자신의 열세를 지금 점쳤거든요. 네, 아무래도 현재 뭐 ESO 레이팅 그렇죠. 상의 문제인가요? 그리고 뭐 최민호 선수의 좀 그 보완해야 될 점이었죠. 예전에도 네. 무대 위에 어떤 그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항상 자신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조금 잃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최민호 선수 이 애정 미술로지 우리 신들의 전쟁 때부터 출연을 하면서 네. 많이 방송 경기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좀 네, 손에 조금, 땀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예. 오픈 스튜디오로 오면서 네. 예,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군요. 예, 경연센터에 있었던 시절보다 더 네. 넓은 무대로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일찍부터 와서 무대 분위기라든지 현장 분위기에 좀 적응하려고 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민호 선수와 샤오츠 선수.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우승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재 대만의 샤오츠 짠지짠 선수가 최민호 선수에게 불의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한국과 대만의 어떤 그 양방 구도가 말이죠. 네. 충분히 우리 한국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샤오츠 선수를 오늘 최민호 선수가 이겨준다면 아무래도 뭐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4대 1대 2 정도의 네. 그런 그 구도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최민호 선수가 아쉽게 패배를 하게 된다면 대만의 선수들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선수들인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자, 대만과 그리고 일본의 선수들을 먼저 프로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선수씩입니다. 네. 먼저 I'm 샤우츠, 짠지짠 선수. 오늘 경기라는 짠지짠 선수죠. 레이팅은 지금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역시 세츠 군단의 신진 세력답게 현재 대만 국내에서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선수가 후앙 유케이 선수, 아임 조단 선수인데요. 사실은 이 후앙 유케이 선수가 아주 원조 에이지 계열의 대만에서의 프로게이머고 그렇죠. 그리고 짠지짠 선수의 사부, 스승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청출어람을 했죠. 짠지짠 선수가 예. 후앙 유케이 선수를 지난 봄에 있었던 대만 내 MS배 대회에서 꺾으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아임 조단 선수 현재 대만 서열 한 3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트 군단의 강력한 짠지짠 선수와 그리고 후앙 유케이 선수 예, 그리고 만났고요. 지난주에 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8강행을 결정지은 유이오렌 스카이 선수죠. 네, 이 선수. 베스트 레이팅을 또 2100점 이상 올려놓으면서 최근엔 오늘자로 ESO 레이팅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네. 역시 샤오츠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 연습 상대이자 빌드를 같이 짜는 동료이기 때문에 샤오츠 선수와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선수 역시 세트로서 지난주에 김태호 선수를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현재 8강 진출자입니다. 유이오렌 선수. 예, 그리고 짜오짜나오 선수 16강 토너먼트 B그룹에 속해 있는 선수인데요. 네. 한국의 오보명 선수와 지금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BGM 해결사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오보명 선수가 이 IM 쿄루 아이디를 쓰는 짜오짜나오 선수를 요즘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만에서 나오게 되는 요번 4명의 아시아 챔피언십 대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역시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세트를 1.03 패치 때부터 쭉 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력이라든지 플레이의 탄력성 자체는
다른 선수 못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고받는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왠지 이 대만 하면은 강력한 세트의 이미지가 부각이 네.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약간 좀 외람된 말이지만요. 네. 보통 이 대만은 아임 시리즈로 아이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민호 선수는 왜 아임 바든지? 아, 예. 아임이라는 것이 원래는 네. 이제 리전 클랜이라든지 다국적 클랜이 AG 계열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3에서도 MFO라는 걸출한 해외 유명 게임 포탈 커뮤니티 사이트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다국적 클랜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AG 계열은 이렇게 WCG 같은 쪽에서도 정말 세계적으로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선수들의 매너가 워낙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픈마인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 아임 시리즈는 딱히 대만 선수들의 전유물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홍콩 선수들도 아임 시리즈를 많이 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이거는 내 거니까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도 없고 네. 또 이것은 또 다른 나라 선수 거니까 따라하지 말아야겠다는 개념도 없어서 서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병원 선수나 김영남 선수도 아임 시리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렇게 아이들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세계의 미술로제인들이 하나가 될 만한 어떤 그 우타리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세계대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선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네. 정말 얼굴을 한번 보지 못했지만 그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친해져서 같이 지낼 수 있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지내왔던 네. 못했던 얘기들 나누는 걸 보면 아, 이 게임으로서 모든 그 게이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정말 유익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임 시리즈가 붙어있는 아이디를 보시면은 이 선수는 대만이나 특정 국가의 선수가 아니라 AG 계열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구나. 그렇죠. 이렇게 딱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네. WCG에 나오는 선수들의 70-80%는 다 아임 시리즈 아이들을 많이 쓰는 그렇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만의 선수들에 이어서 자, 이제 일본 선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대표 선수입니다. 안나카무라 아키로 선수가 먼저 보이네요. 할렌 선수. 네, 작년 그 WCG 2회 대회에서 그 챔피언을 했던 선수죠. 할렌 선수. 요즘 뭐 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2100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주시는 세트 역시 아무래도 AG 계열을 많이 했던 선수들 같이 스파링을 하다 보니까 세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선수죠. 요시우키 야마네에서 김영남 선수와 상대를 했다가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아, 1900 초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출전 선수 중에 가장 낮은 베스트 레이트를 가지고 있죠. 네. 작년에 아, 저번 주에 포세이돈 으로 경기를 하는 걸 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시우키 야마네 선수는 8강에서 8강 진출 탈락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일본 대표 선수 두 명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케하루 미야타 선수죠? 코테 네, 선수. 코테 선수. 너무나 유명한 선수죠. 요즘은 게임을 조금 뜸하게 하고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요. 네. 거의 뭐 베스트 레이팅 2,000점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주시는 세트이고. 이 코테 선수는 에이지 원판 계열부터 계속해서 에이지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에이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코테랑 아이들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치야 사사키 선수죠. 16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지금 1972년에 베스트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ESO 아이디는 재페니지 2003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 주시는 세트.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명의 포세돈이 탈락을 하면서 네. 외국 군단은 모두 세트예요. 대만과 그렇죠. 일본. 야, 일본의 3명 그리고 대만의 4명. 아직까지 이제 16강에서 아, 8강 진출이 불확실해진 선수들은 네. 모두가 세트거든요. 자,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선수들도 물론 세트가 많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강하니까 많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강력한 세트를 타게 할 것인지 그것이 반드시 세트 대 세트로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글쎄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조금 후에 최민호 선수의 주신 선택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민호 선수가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세트, 두 번째 미드가르 대회에서는 오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다시 세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예. 역시 방법은 예, 이현주 캐스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트워라고 특히 부르는 애칭이 있죠. 세트 대 네. 세트전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특정 맵, 특히 바다라든지 네. 해전, 그리고 또 맵의 특성에 따라서 빌드를 일회성이라든지 한 두세 번만 쓸 수 있는 빌드를 또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빌드를 상대방을 겪어보지 못한 스타일로 타이밍만 뺏어주면 또 오딘의 위대한 잘, 전설의 잘 프로젝트를 네. 또 이어나감으로써 이기는 방식도 있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예, 세트는 분명히 1.06 패치에서는 톤다운, 외국 선수들 표현이죠. 네. 지금 안 좋아질 것이 분명시 되고 있는데 역시 방법은 세트 대 세트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 그 외국 선수들도 저도 요즘에는 팀플에 좀 재미를 많이 붙여서 ESO 선수 3대3 팀플을 많이 하는데 네. 세트 금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전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에이지 오브 킹즈가 나왔을 때 튜튼이라는 네. 문명이 있었어요. 이 튜튼이라는 문명이 왜 셌었냐 하면 나중에 나오는 유니크 유니트였던 튜튼 라이트도 너무나 셌었지만 그렇죠. 건물의 사정거리가 두 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소로즈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마을에 관한 사정거리가 40인 거예요. 20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을에 관을 정착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면 아무데나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그때는 워낙에 그 튜튼이라는 그 문명이 공공의 적이어서 그때도 튜튼 금지였는데요. 지금 마치 세트가 세미 튜튠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네. 하지만 또 대만 선수들에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들 그 1.00 패치가 돼서 세트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 아시안 챔피언십 결승전 전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있다. 높은 편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한 2주 전부터는 거의 랜덤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고 실제로 샤오츠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팀메이트로 팀플을 몇 번 해봤었는데 예. 로키나 오딘, 포세이돈을 상당히 잘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래요. 역시 기본기, 미솔로지의 기본기나 감이 탁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물론 또 적응을 못하고 뭐 넘버원의 자리를 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름 어디 가겠냐라는 명불허전의 법칙이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이 지금 우리 아시아 챔피언십에 출전한 16명의 선수들은 사실상 랜덤 플레이어가 가능한 선수라는 그렇죠. 게 있습니까? 모든 선수가 랜덤 플레이어이지만 그리고, 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상대편 선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유닛 그 주신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세트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뭐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리스 계열의 한 문명 내지는 그 노르웨이의 한 문명 정도는 자신이 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트가 강력한 이 미솔로지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 획일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을에 저희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더 타이탄즈라는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 확장팩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아틀란티안이라는 네 번째 문명이 통째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 하나의 추가와 주신 세 명의 추가입니다. 가파워도 10개가 넘고 유니크 유닛도 10가지가 넘게 추가가 되는데 예. 지금 뭐 한번 잘못 떠돌았던 루머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이 아틀란티안이라는 문명은 정착지를 아무데나 건설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 문명이다라는 루머가 퍼졌는데 만약 그렇다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어떤 뭐 마누절 농담식으로 나중에 희화화되긴 했었는데 예, 저도 참 가을이 돼서도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 신데렐라 전쟁 이 리그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항상 또 이게 발전할 것이고 분명히 확장팩이 나온 이후에도 또한 많은 사랑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RTS 중에는 워크래프트 3가 최초로 거의 메이저급 RTS 중에는 4종족 구도를 선을 보였는데 예. 뭐 아직까지는 뭐 나이트엘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옥신각신하는 말들이 많지만 네. 그래도 혹시 선택하는 다양성이 있었던 거는 틀림없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약간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 MS의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 아시아 챔피언십 저희 잠시 후에 첫 번째 경기를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풍년이로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 제우스 신의 은총이겠죠. 제이슨, 계속 놀지만 말고 공부 좀 하려무나. 알았어요, 엄마. 저 나이 땐 한창 놀라야 하뇨. 아빠, 군대가 와요. 아니, 뭐라고? 제이슨, 빨리 이리로 와. 도망쳐, 제이슨 어서. 아니, 저기 저 녀석은 누구야? 지금부터 죽을 녀석에게 이름을 밝혀도 의미가 없지. 일어났구나, 꼬마야.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전란의 시대, 흔히 있는 일이지. 흔히 있는 일이요? 왜 평화로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왜? 지금 이 세계는 문명의 충돌로 혼란을 빚고 있다. 북쪽의 노르웨이와 동쪽의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는 전쟁에 휩싸여 있지. 인간의 의지를 넘어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린 신들의 꼭두각시일 뿐. 신들의 전쟁? 아직 어린 너에겐 가혹한 일이다만.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꼬마야, 갈 곳은 있느냐? 그럼 날 따라오려무나. 네 이름은? 제이슨. 너무 부드러워서 전사에 어울리지 않아. 널 지금부터 벨라로폰이라 부르겠다. 벨라로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가는 길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얘기로만 들었을 뿐이지. 너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마.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 이집트까지. 그리고 너에게는 저 거대한 대양 같은 세상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마. 네. 장차 그리스의 힘이 되어야 한다. 네. 아, 여기서 잠시 쉴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 시대는 언제나 발전을 한단다. 처음에 고대시대, 고전시대, 영웅시대, 그리고 마지막 신화시대까지 이어진단다. 각 문명 발전마다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그 문명을 관장할 신을 선택해야 한단다. 지금 그리스는 영웅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그건 우리 외에도 노르웨이나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지. 신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이지. 신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신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단다. 식량이 좀 더 빨리 생산된다거나 전투를 하는 유닛이 더 강해진다거나 그런 수많은 혜택이 있지. 그리고 갓 파워라고 해서 한 신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특별한 힘도 사용할 수 있단다. 그래. 적 하나를 제거하는 제우스 신의 벼락을 비롯해서 아군에게 황금의 갑옷을 선사한 아우니투스의 본즈까지. 그리고 이런 갓 파워는 모든 신들이 다 가지고 있지.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겠네요. 그렇지. 똑똑하구나. 그렇게 우리 인간은 신들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하지만 신들은 지금 전쟁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들을 대신해 싸워야 하는 거고요. 물론이다. 슬픈 일이지. 하지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서로의 문명이 오고 가고 과학이 발전하는 측면도 있단다. 결국에는 각 문명의 목적은 발전을 이루고 상대를 정복하는 데 있기는 하지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방법이네요. 평화롭게 살면 좋을 텐데. 신들의 뜻이기에. 그리고 또 불가피한 전쟁도 있단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리스는 노르웨이와 이집트의 공격을 받고 있지. 그렇기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우선 그리스는 가장 균형 잡힌 발전을 하고 있단다. 제우스와 하데스, 포세이돈을 주신으로 모실 수 있는데 각 발전 시기마다 한 영웅을 얻을 수 있지. 그리고 하위신이 있어서 각 시대마다 어떤 신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단다. 그럼 노르웨이는요? 아, 노르웨이는 북구 신화를 믿는 민족이지. 상당히 호전적인 야만적으로 그곳은 영웅이 없고 헤르시스라는 영웅이 많이 있지. 그리고 건축물을 주민들이 만들지 않고 병사들이 만들게 되지. 그들 역시 그리스처럼 다양한 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들의 주신은 오딘과 토르 그리고 로키, 이렇게 세 명이란다.
마지막으로 이집트는 파라오라는 왕이 통치를 한단다. 주신으로는 라, 세트, 이시스를 모실 수 있는데 파라오는 영생을 누리는 왕이지. 치유 능력, 유물 수집, 건물 능력을 향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죽더라도 다시 환생할 수 있지. 그렇군요. 역시 세상은 넓군요. 그럼 좀 더 알아볼까? 세 문명의 공통점이라면 우선 자원 수집이지. 문명의 발전과 인구 증가, 그리고 보다 뛰어난 유닉 생산을 위해 필요하단다. 자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식량. 먹고 살려면 당연히 식량이 있어야겠지. 식량은 사냥을 통해서 얻거나 농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단다. 그리고 나무는 주위에 있는 나무를 채집해야 하고, 황금은 광산에서 캐내야 한단다. 자, 그리고 신앙심이라는 것도 있지. 신앙심은 뭔가요? 신앙심이란 그 문명이 신을 믿는 마음이지. 이 신앙심이 높을수록 여기에 기초해서 강력한 전설 속의 유닛을 생산할 수 있다. 미궁에 갇힌 미노타우로스나 사자의 모습을 닮은 멘티코어 같은 전설 속의 야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신화 유닛은 특별한 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선택하는 각 신에 따라 다른 유닛이 나오기도 하지. 와, 그렇군요. 직접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는데. 곧 보게 될 거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야. 아테네? 자, 가자꾸나. 새로운 세상이 네 앞이 펼쳐질 거다. 어서 가죠, 스승님. 가이아의 대지 위에, 올림푸스의 축복 아래, 문명의 부흥기를 맞이한 그곳, 그리스. 어휴, 힘들어. 스승님, 너무 힘들어요. 체력 좀 길러야겠구나. 자, 이제 곧 도착한단다. 조금만 참으려무나. 어떠냐? 이곳이 바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다. 우와, 너무 멋진데요? 이곳이 아테네? 세계의 중심이자 올림푸스의 신들로부터 축복받은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자 번영의 상징이지. 확실히 수도는 틀리군요. 자, 그럼 천천히 둘러보자꾸나. 이곳이 바로 그리스의 모든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마을 회관이란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나오는데 채집된 자원 역시 이곳 마을 회관으로 모이게 되지. 또 각 시대의 발전도 이곳에서 하게 된단다. 그리고 그리스만의 특징인 각 시대마다 등장하는 영웅 유닛을 생산할 수도 있단다.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지. 그래서 전쟁 중에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곳이야.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쓰러지듯이 이곳 마을 회관이 쓰러지면 그리스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지. 자, 이곳이 바로 신전이다. 신앙심을 얻는 곳이죠? 맞았어.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고도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이곳에서는 전설 속의 유닛을 생산하고 또 그 능력을 올려주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란다. 우체스스, 사람 살려! 놀라기는. 스승님, 안 무서우세요? 이 동물이 뭐일 것 같으냐? 잘 모르겠어요. 이 동물이 바로 켄타우로스란다. 문명 발전에서 헤르메스 신을 선택했을 때 부릴 수 있는 유닛이지. 반인 반마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이리 가까이 와서 보려무나. 적에게는 무섭지만 아군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는단다.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녀석도. 이런 신화 유닛을 생산하는 데는 기본적인 자원 외에 신앙심이 필요하지. 스승님, 저기 말이 날고 있어요. 페가수스로구나. 그리스에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어떤 신을 주신으로 선택하든지 처음부터 생산할 수 있는 신화 유닛이란다. 공격 능력은 없지만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찰용으로 유용하게 쓰이지. 한번 타보고 싶어요.
워낙에 성깔 있는 녀석이라서 스스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등에 주인을 태우지 않는단다. 자, 그럼 이왕이면 동물원이라도 가볼까? 동물원이요? 각 신화 유닛을 모아놓은 곳이지. 여기 보이는 우두인신이 바로 미노타우로스란다. 아테네 신을 선택했을 때 뽑을 수 있는 유닛이지. 특수 능력으로 적의 보병을 날려버릴 수 있단다. 특수 능력이요? 각 신화 유닛은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임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투 시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사용하게 되지. 그렇군요. 여기 보이는 사자 같은 동물은 멘티코어인데 아폴로 신을 모실 때 나오는 유닛이란다. 또 여기 보이는 거대한 거인은 콜로수스라고 부르는데 스스로 자원을 소모해서 상처를 치료한단다. 헤파이스투스 신을 모실 때 생산할 수가 있지. 자, 이 옆으로 가보자. 이 동물은 히드라인데 디오니수스 신을 모시면 생산할 수 있단다. 히드라는 전투에서 적병을 죽일수록 머리가 더 나오지. 정말 신기한데요? 그리고 상대를 돌로 만들어버리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두사는 헤라 여신을 모실 때 사용할 수 있단다. 헤라 여신은 또 다른 신화 유닛으로 카르노시스라는 해상 유닛 역시 생산할 수 있지. 이외에도 많은 전설 속의 유닛이 있단다. 헤라 여신, 제우스 신의 아내죠? 맞았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신으로 제우스 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헤라 여신을 문명의 발전 시에 모실 수가 없단다. 부부란 그런 게 아니겠느냐? 아니, 왜 그러느냐? 부부의 생각이... 이런... 자, 저쪽으로 가겠구나. 더 재미있는 게 있을 거야. 자, 어서 가자꾸나. 헤라클레스 장군님이 오셨습니다. 훈련 중인가 보군. 언제든지 적에게 맞서 싸울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좋아, 믿음직스럽군. 장군님? 스승님이 장군이셨나요? 아, 미처 얘기를 하지 못했구나. 난 이곳 그리스의 장군이란다. 너 역시 그리스의 아들. 앞으로 이곳에서 열심히 수련을 해서 용맹한 전사가 되어야 한단다.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리스의 병과를 설명해주마. 기본적인 보병인 호프라이트는 긴 창 덕분에 적 기병에겐 강하지만 공격에게 약하단다. 그리고 같은 보병인 하이퍼스피스트는 보병에게는 강하지만 다른 공병이나 기병에게 약하지. 그리고 미르미돈이라는 보병은 다른 종족의 유닛에게 강한 면모를 보인단다. 다 상성이라는 거군요. 마찬가지로 기병인 히피코는 궁사나 공성 무기에는 강하지만 보병에게는 약하지. 같은 기병인 프로드로모스는 기병에게는 강하지만 다른 유닛에게는 약하단다. 적에게 유리한 병사들로 맞서는 게 이기는 길이겠네요. 맞았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구나. 그리고 공병인 톡서테스는 보병에게는 강하지만 다른 병사들에게는 약하지. 펠타스트는 원거리 공격 유닛이지만 다른 공병을 제압할 수 있단다. 아, 물론 다른 유닛에게는 약하지만 말이야. 이런 상성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병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 운용이라는 것과 전략 전술의 조화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란다. 자,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것은 공성 무기로 페트로볼로스라는 것과 헬레폴리스라는 것이다. 상대 건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하지만 적 병사들의 공격에는 취약하지. 그리고 헬레폴리스는 아군 병사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백부장, 훈련을 계속하도록. 알겠습니다. 자, 벨라로폰, 가자꾸나. 계속해서 그리스의 신들에 관해 이야기해주마. 그렇지 않아도 신들의 이야기가 가장 궁금했어요. 신들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일에 간섭하지는 않지. 대신 간접적으로 그 영향이 인간에게 미치게 돼 있단다. 우선 제우스 신을 주신으로 선택할 경우 그리스의 보병이 더욱더 강해진단다. 그리고 신앙심을 모을 수 있는 한도가 100에서 200으로 증가하지. 신의 힘을 인간이 보낼 수 있는 제우스 신의 갓 파워, 벼락이라고 해서
어떤 유닛이든 하나를 즉사시킬 수 있지. 적의 대장을 노리면 좋겠네요. 물론이지. 적의 우두머리를 잡으면 부하들은 흩어지는 법. 포세이돈 신을 주신으로 모시면 그리스의 기병이 더욱더 강해진단다. 그리고 포세이돈의 갓 파워는 동물 유인석으로 주위의 동물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는 돌을 만드는 데 초반 식량 생산에 도움이 되지. 바다의 신이니까 해상 유닛들도 강해지겠죠. 그렇단다. 그리고 하데스 신을 주신으로 모실 경우 궁수들이 강해지게 된단다. 하데스 신의 갓 파워는 파수꾼인데 마을 회관 주위에 강한 힘을 지닌 석상을 만들어내 방어에 도움을 준단다. 영웅 시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신들도 있지. 태양신 아폴로는 지도상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디오니소스는 모든 유닛의 방어력을 올려주는 브론즈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적 병사를 돼지로 만들어버리는 저주라는 갓 파워를 사용할 수 있단다. 마지막으로 신화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헤파이스투스는 풍요라고 불리는 자원을 모을 수 있는 건물을 건설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아르테미스는 지진을 일으켜 일정 범위 내에 적 건물을 파괴할 수 있지.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인 여신 헤라는 번개 폭풍을 일으켜서 일정 지역의 모든 유닛에게 피해를 준단다. 자, 이제까지 얘기한 거 다 알아들었겠지? 스승님, 너무 어려워요. 나 혼자 신화에 취해서 떠든 모양이구나.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알게 될 거야.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빨리 가죠. 아니, 어딜 말이냐. 제게 검을 가르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빨리요, 빨리요. 녀석도. 알았다. 자, 가서 훈련을 시작하자꾸나. 우선 연경장을 열받게 도는 것부터 시작하지. 너무해요. 아스가르드의 영광 아래 신들의 이름으로 투쟁의 역사를 이어온 노르웨이. 노르웨이로 떠난 헤라클레스와 벨라로폰이 보게 되는 것은, 스승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간단다. 지금 한창 갈 쓰는 게 재밌는데, 조금만 더 하면 미노타우루스한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녀석도. 무릇 장수란 용맹함도 좋지만 전쟁이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항상 말씀하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라고요. 그런데 북쪽이면 노르웨이?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적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둘러보자꾸나. 네. 자,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다. 도시라기보단 떠돌이처럼 보이는데요? 유목민족이라서 그런가? 노르웨이는 상당히 호전적인 민족으로 언제나 이동을 하고 있지. 그래서 자원을 황소마차나 캐러번을 통해서 빠르게 채취할 수 있단다. 상당히 자원을 모으는 게 빠르겠네요. 그렇단다. 거기에다가 노르웨이는 자원을 모으는 주민이 있지만 금을 캐는 걸 전문으로 하는 드워프라는 주민도 있지. 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럼 신앙심은요? 노르웨이는 그리스처럼 신앙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거나 전투를 하는 것으로 신앙을 모을 수 있지. 원래 전쟁 자세를 성스럽게 이겨서 그런 거야. 그리고 노르웨이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하면 주민이 건물을 짓지 않고 전사들이 건물을 짓지. 정말 운명이란 게 다 틀리네요. 각자 역할 분담이 뚜렷한 게. 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자꾸나. 네. 자, 이곳이 바로 사원이다. 한번 살펴볼까? 우선 저기 하늘에 떠있는 까마귀가 보이느냐? 바로 노르웨이가 주신을 오딘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신화 유닛이지. 페가수스처럼 하늘을 날지만 공격 능력은 없단다. 확실히 페가수스가 더 멋져요. 타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페가수스 그 녀석한테 그동안 갖다 바친 당근이 몇 통인데 아직도 타려고 하면 바라그라니.
신화 유닛을 길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반드시 페가수스에 타고 말 거예요. 두고 보세요. 원 녀석도. 자, 그럼 계속 정탐해보자꾸나. 저기 있는 게 프레야 여신을 모실 때 소환할 수 있는 발키리란다. 발키리는 다친 아군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와, 여자네요. 저기지만 이쁜데요?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아인 헤르야르는 헤임달 신을 모실 때 소환할 수 있는데 특수 능력으로 볼피리를 불어 아군의 사기를 올릴 수 있지.